사는 게 즐거워 쇼핑은 so fun 먹는 것도 놀이야 여기서 let's play 세상 모든 즐거움 바로 이곳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대 아울렛 쇼핑이 놀이가 되다 현대 아울렛 박희진의 고고쇼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에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하오 하오 드디어 네, 도착했어 뭐 아, 한국 여행 참 즐거워다워 내리실 때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은 물건 당연히 없다 하오 아, 잠깐 없네 지갑 내 지갑 어디다 써, 뭐? 지갑 어디다 뒀다 해! 오 마이 갓이라 해! 한국에 지갑도 왔어, 뭐! 지갑에 현금 카드 다 들어 있어, 오라! 와, 아이, 땡구똥, 땡구똥, 돌아버리겠다! 쪼밍와! 쪼밍와! 개떨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믿을 수 없었어, 뭐! 따서 하오! 놀랍다! 지갑이 다시 돌아왔을까? 이거 정말 기적이다, 하오, 하오! 과연, 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 도중 잃어버린 지갑을 어떻게 중국에서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4분 9초 뒤에 공개합니다. 네, 클론에 돌아와. 네, 첫 곡으로 잘 들었습니다. 예, 이 곡이 이제 또 띄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띄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중국 관광객에게 저 지갑이 돌아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예. 어떻게 그 중국 주소 어떻게 알아내서 보낸 거예요? 그 이제 좀 이제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우리 경찰이 습득해서 중국으로 이제 보내준 과정인데 예? 자,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택시기사가 지갑을 습득해서 고향 경찰서로 넘깁니다. 하지만 지갑 내 물품이 모두 중국어로 써져 있어서 신분 특정이 어렵자 면세점 멤버십 카드를 토대로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고 어렵게 어렵게 중국으로 귀국한 분실자와 통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음악까지 깔아. 준비해달라.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러셨구나. 설명이 좀. 아니 음악까지 집어넣으니까 네. 이거 좋네. 쏙쏙 들어옵니다. TV 그거 같지 않아요? 그거 뭐 있잖아요. 네. 그저 중국 관광객은 이런 한국의 시스템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럼요. 한국의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네네. 아니 사실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이런 친절은 잘 없죠. 이게 이제 친절 친절 그러면 뭐 떠오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한번 맘 먹으면 간이랑 쓸개를 빼가지고 완벽하게 친절을 베푸는 민족도 없어요. 마치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잘 안 먹어서 그렇지. 잘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네, 참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네요. 네. 예예. 예. 하여튼 아까 그 신지 씨가 얘기해 준 것 중에서 중국 관광객이 어떤 감동했던 한국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에는 실제 갖추어진 어떤 저 뭐랄까요 우리나라만의 절차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바로 그 마음씨였을 거예요. 마음이죠. 네, 마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라도. 이런 거를 좀 크게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네. 자 오늘도 따뜻한 얘기로 한번 시작해 봤는데요. 여러분께 오늘이 마음 따뜻한 그런 화요일이 되길 바라면서. 네, 아유 좋네요. 네, 고고쇼 열심히 저희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는 따뜻한 상품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탈모 홈케어 브랜드 나요에서 루데아 LED 피부 미용기기. 바람직한 건강 선물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기분 좋은 꽃길 윤시원의 싸다고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운전하시는 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한 히팅크의 관절 생생.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세차처럼 생생하게 불수원샷에서 엔진관리용품 세트 비타민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배우 이다이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눈 센스있는 스타일 제한 안경 프랜차이즈 안경기업에서 패션 선글라스 드립니다 네 문화상품 자리가 변네요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있다고. 절차 까다롭지 않습니다 네.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첩첩산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전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해 불망이라 하였건 늘 어머 이 냄새 분명 난다나. 이거 확실한데? 맞아 확실해. 이거 그냥 잡히기만 해봐. 내가 그냥 오늘 확 누구야? 남의 집 다 담벼락에서 너구리 잡고 있는 작자 여보시오? 아무도 없어? 어? 이거 봐 담배꽁초 연기 아직도 나잖아. 분명 방금 전까지 여기서 누가 담배를 분명히 폈는데. 아 이걸 한 번에 확 잡았어야 되는데 참 빠르게도 날리네. 일단 들어가. 아 배도 부르겠다. 잠이나 잘까. 스멀 올라오는 연기 담배 또 담배 연기네.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오늘 확 진짜 누구예요 예의 없이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는 작자 뭐야. 아니 꽁초 이것도 꽁초만 버리고 날랐잖아. 아니 대체 어떤 싹퉁 바가지야 진짜. 아니야 품위 지켜. 이미 날랐는데 뭐 혼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 일단 들어가. 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야 다시 바로 그냥 들어와. 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바로 문을 열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전하을이 왜 부르시오? 아, 좀 전까지 여기서 뻐끔뻐끔 너구리를 잡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아까부터 담장 위로 담배 연기가 계속 스멀스멀 올라와서리. 아, 예. 담배 핀 작자. 예. 관련. 네, 좀 전에 그 작자를 보았소이다. 아 그래요? 담배를 이렇게 물다가 대문 소리가 들리니. 예. 꽁지에 불 붙은 것 마냥 불이 나게 도망가더이다. 담배 핀 놈 벌써 날랐구나. 그저 던져버리고 도망가. 아 제가 잠시 나으리를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소. 허면 저기 잠깐만요. 나으리께서는 저희 집 담벼락엔 어떤 볼일이 있으셔서 오셨는지. 나? 예. 그러니까 왜 왔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어서 말씀해 보셔요. 이렇게 또 단도직 이쪽으로 훅 들어오시니까 네. 쑥스러운데 괜찮아요. 훅 말씀하세요. 아니 이 집 마님이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그 홀로 지내시는데. 예. 뭐 소박 뭐 이런 게 많은데 그건 뭐 상관없고 하여튼 홀로 지내는데. 어여쁘기가 물망초 같다요. 나비가 꽃을 쫓듯 이렇게 저절로 발길이 여기로 온 거죠. 아니 어쩌자고 소문이 자꾸만 막 그렇게 퍼지지. 소문 그대로. 아 깜짝이야.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정말요? 제가 정말 쪼기 핀 물망초처럼 어여쁩니까? 그럼요. 자 여기 그대로 꼭 닮은 꽃을 이렇게 어머 한 송이 따서 그대에게 바치겠어요. 저 여기 있어. 어머나. 꽃을 내미시는데. 어머. 어때? 이 꽃내음. 꽃내음. 아, 여보. 여보시오. 미친 거예요? 갑자기 왜 때리죠? 꽃을 주는 사람한테? 꽃을 내미는 네 엄지랑 검지 손가락에 정확하게 담배 냄새가 나는데. 잠깐만. 담배 냄새 때문에 꽃 냄새도 나지도 않는데. 아. 너지? 네가 좀 전에 담배 핀 그 놈이지? 잠깐만. 손, 내 왼손으로. 맞다, 네가 직접 맡아봐. 아이씨, 거의 다 속였는데, 씨. 아유, 이런 뻔뻔한 자석을 봤나? 너는 쉽게 봐줘서 안 되겠어. 아, 안 봐주면 뭐 어쩔 건데, 되게. 내 이놈! 뭐, 너는! 뭐? 너는! 포도청 우리 집 안방으로 당장 따라 들어오랬다. 내가 안 오늘은 정말 여지 없어. 안 봐줄 거야. 안 봐. 아니야 와. 안가 잘못했어요. 비단 이불. 잠 다시는 금융국에서 담배 안 피게. 아니 안 가. 아니 왜 그러지? 안 가. 왜 그래? 담배 끊을게. 여보세요. 내가 한 번에 20가지 끊을. 안 가. 도망가는 꼬라지하고는. 보졸라우리. 어머머 세상에 꽁지에 불 붙은 졸. 아 그렇게 싫은가 안방 들어가는 게. 음악 주세요. 금연 구역은 확대되었는데 길거리에 무단 투기되는 담배꽁초는 오히려 더 늘었다지.
야, 이 자석들아. 담배는 흡연 구역에서, 담배 공초는 쓰레기통에. 이거 너무나 심플하고 당연한 건데 이거 왜 못 지키지? 제발 당연한 건 좀 지키고 삽시다. 어? 아직 안 갔네? 들어와! 아, 지금 그렇게 싫은가? 갔어, 갔어. 금연합시다. 웬만하면, 애진간하면, 건아들이 얘기하네요. 금연. 80년차 국내 최차 항소의 앵커들이 전해드리는 세계 소식. 아이고 우리 뽀뽀대 뽁뽁뽁뽁뽁 뽀뽀 뉴스. 오라버니 많이 힘들어봬요. 안녕하세요. 29년 비암띠 올해로 아웃된 뽀뽀 할매입니다. 잘하는 후배들 없어? 어서해.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합시다. 피디가 우리 교체하고 싶어해. 나는 못 느꼈는데. 지 임기 안에는 우리 빼버리겠대. 그렇지. 어떻게 해서. 가자 가자 일단 열심히 해. 길어야 가을 옆편인데. 안녕하세요. 3만번 꼬꼬할배입니다. 세계와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거나. 그래요. 고령이라고 우리를 밀어내려고 그러고. 오늘도 흥미로운 지구촌 소식을 들고 왔어요. 오빠 준비됐잖아. 오라버니 빨리 해. 김별이가 그랬죠. 뽁뽁뽁뽁뽁. 첫 번째 소식이에요. 예. 멕시코에서요. 가짜 휴대전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서와요. 어? 휴대폰 보러 왔습니까? 네. 예, 뭐가 잘 나가요? 이게 최신인데 어차피 전화는 안 되니까 통화 음질은 뭐 볼 것도 없고. 예, 예. 카메라도 달려있긴 한데 사진은 전혀 안 찍혀요. 얼음 리얼하네. 원래는 요 가격인데. 예. 여기까지 해줄게. 아이 비싸네. 아이 얼마까지 보고 왔는데. 그래. 입구에서. 아이, 그럼 잠깐 잠깐. 아이 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해줄게. 에이. 여기까지. 사장님 없으니까 해드리는 거야. 그거 더 이상 안 돼? 요거. 알았어요. 액정 필름. 아니, 케이스도 우리가 두 개 드리지. 이러상! 네! 아니, 왜 가짜 휴대전화를 산대요? 최근 멕시코에서 범죄가 엄청나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강도들이 막 지나가다 막 붙잡아도 금품을 엄청 뺏는다는 거야? 아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저 휴대전화 비싸잖아. 그렇지. 고가 휴대전화를 노린다는 거야. 근데 그때 걸렸을 때, 대신 뺏길 거, 대신 뺏길 가짜 휴대전화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지. 아 이제 이해했어. 그러니까 빼앗겨도 아깝지 않을 가짜 휴대전화를 애초부터 구매를 한다는. 그렇지, 그런 얘기고 뭐. 들고 다니는 거야. 아이고. 무게고 막 이런 게 리얼하니까.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준비까지 적었어. 웃을 일은 아닌데 아이디어는 너무 좋다. 그러긴 그렇긴 한데. 근데 강도 알아차리면 그거 더 큰일 나지 않을까? 개심죄. 그렇지. 그러네. 아무튼 이거는 본질적인 어떤 그 치안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책 이런 게 나와야지. 이거 참 넘의 나라 일이라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뽁뽁 뽁뽁뽁.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수배범이 경찰에게 황당한 제안을 해서 화제인데요. 예, 이 수배범은 현재 뉴욕 어딘가에 은신 중인 29살 먹은 호세 심슨이라고 하는데 아동한테 상해를 입히는 등 7가지 혐의로 법원 출두를 명령받은 상황이라 그래요. 예, 하지만 응하지 않아 경찰은 공개 수배에 나섰는데요. 며칠 뒤 SNS상으로 심진이 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를 찾고 싶으시다고요? 이 글에 가 15,000개가 되면 자수할게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경우래? 심지어 2만 개인데 5,000개 깎아준 거래. 아니, 범죄자가 경찰이랑 협상을 하다니. 아 근데 뭘 달라고 안 그래? 그러니까 삐했지. 오늘의 문제야. 아 문제구먼. 범죄자 심즈는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그래 이것이 15,000개가 넘으면 자수를 하겠다 이런 황당 제안을 한 거야. 뭔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종의 공감 뭐 추천 이걸 표시하는 거지.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좀 어려운데. 객관식으로 해서 보기 드리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1번. 좋아로워요. 2번. 좋고 말고요. 3번. 쫄로로로로로로. 4번. 좋아요.
자, 오늘 내드린 보기만큼이나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죠. 다 한편 말하면 이 사건만큼이나 어처구니없는 복이다야.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하루 빨리 잡혀서 죄값을 받을지 놈아. 우린 또 이걸 읽고 있다. 그러게. 그리고 말이 나와 사는 말인데요. 우리 구호고쇼 팟캐스트라는 것도 있어. 네. 이거 이거랑 구독 좀 눌러줘. 이거 좀 눌러줘요. 네. 좀 많이 좀 눌러. 깨알홍보. 깨알홍보. 잘했어. 잘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샤프 0951.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카카오톡 무료. TBS 앱도. 회원가입 조금 절차만 걸치시면 무료로 글이 써지죠. 그렇지. 정답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피부 미용기기 두 분, 애니관리용품 두 분, 꽃바구니 두 분 한 여섯 분께 드려요. 예, 최장수 앵카들이 전해드립니다. 뽀뽀대 뽀뽀뽀뽀. 오늘 소식 여기까지. 그렇지. 김종찬이에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어이 반말이야. 좋아. 요. 한 번 빠지면 내어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예,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고요. 예, 예. 자, 고정 출연자 소개하면서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 자, 자동 소개로 뭐 이제 인사하시니까요. 내어주세요. 술래 술래가 술래야. 안녕하십니까. 나 대표님 수석 대변인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쌔바닥의 소유자 막말요정 관광술래. 술래 조심하세요. 김술래입니다. 네, 놀면서 1100만 원 넘는 월급 잘 받아드시고 계시는 술래의원. 재미 좋으시죠? 네. 꿀 잘 빨고 있습니다. 쪽쪽. 쪽쪽. 아이고,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자, 다음 또 꿀 흡입 중인 분. 네, 셀프 소개하세요. 이 당에서 제 당으로, 저 당에서 그 당으로 가고 싶어서 언저리를 뱅뱅 돌고 있어요. 나 좀 불러! 언저리입니다. 네, 오늘의 뻘전 시작해보죠. 지난 일요일 새벽, 프랑스 간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죠.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간 영화제 최고의 영예죠. 황금종려상을 수상을 했어요. 황금영화 사상, 간영화제 황금종려상은 이제 처음으로 받게 되는 건데, 올해가 또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는 해라서 더욱더 뜻깊고 어떤 선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달 말에 기생충 이 영화가 국내에 이제 개봉을 하는데, 정말 좀 빨리 보고 싶어요. 더욱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슬레이언, 언저리 의원, 영화 볼 거죠 이거? 글쎄요, 저는 뭐 그닥. 어? 에, 저도 뭐 딱히. 뭐야, 이 반응은 뭐지, 이거? 이 영화 그거 안 볼 거예요? 제가 벌레 공포증이 있어서리. 기생충 나오는 영화 좀 별로야. 그런 거 아니고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어떤 제목일 뿐이지, 실제로 기생충이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뭐. 출연 배우가, 기생충 출연은 없다. 확실하게 밝혔으니까. 아, 그래요. 안심하시고 보세요. 보면 되지 뭐. 아니, 아무튼, 딱히 뭐 끌리지가 않다니까요. 왜지? 이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대목인데,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감독이라 그렇다. 아, 그래요. 네. 봉 감독,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좌파 감독 아닙니까? 좌파 감독이 만든 영화 수준 뻔합니다. 그렇죠. 예, 간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극찬이 쏟아지는데 수준이야 뻔하지 뭐. 뻔한 만한 탁월하겠지. 아니, 간영화제는 왜 유독 좌파 감독들에게만 상을 주는 겁니까?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받은 박찬욱 감독, 시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 이번에 봉준호 감독까지 다 보수 집권기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감독이잖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뭐 간영화제가 뭐야, 북한의 사주라도 받고 있나?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지. 뭐가 또 합리적 의심이야, 뭐가. 아니, 생각해보셔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같은 경우 MB 시절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심사에서 수준이 매우 낮다고 빵점을 맞았어요. 그랬었죠. 한심사위원이 빵점을 줬다고 하죠. 그렇죠. 참가만 해도
30점을 원래 주는데 그게 참 의문의 빵점처리였어요. 근데 그게. 칸 영화제에서 떡하니 각본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빵점짜리 각본에 상을 주냐. 이거 분명히 칸 영화제 내부에 이 북한을 지령받은 뭔가. 아이고 지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지령 같은. 세계적 권위 영화제인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영화제가 뭐가 쉬워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말고 해요. 탄도미사일로 위협을 했을 수도 있고. 알았다는 소리 있죠. 그런 거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술래이어는 본 감독 영화를 한 번도 안 보셨나? 네, 뭐 딱 한 편 봤어요. 딱 한 편. 어, 그게 뭘까 그게? 괴물. 아, 괴물. 네, 그 영화가 저의 5.18 관련 막말, 세금 먹는 괴물 집단의 모티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봉 감독에게 생유. 그거 한 편 말고 뭐 본 영화가 없나? 네, 제가 뭐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에요. 슬라이언이 좋아하는 장르는 그럼 뭔데요? 저는 히어로물. 히어로물 좋아합니다. 아, 히어로물. 히어로물 뭐 예를 들면? 주적의 침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영웅이 짠하고 나타나 나라와 국민을 구해내는 그런 스토리. 그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배트맨 뭐 이런 거. 걔네들은 다 외국산 캐릭터잖아요. 그런 영웅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토종 캐릭터가 나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토종 영웅? 네.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죠. 하나쯤 있으면. 또 홍길동을 뭐 현대화한다든지. 허영만 화백의 만화 그 각시탈. 각시탈도 어떤 한국형 영웅 모델로 좋은 것 같고요. 언제적 홍길동 각시탈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현존하고 있는 좋은 마델이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영웅 마델? 네. 설마? 어머? 저기서 좌파꼰대가 나를 노려보고 있네? 이러다가 우리 모두 적화되겠어. 빨리 SOS를 쳐야지. 도와줘요 황 대표님. 뭐야? 본 의원 불렀어요. 아니 저기요 딸바보 김 의원님 왜 뜬금없이 나타나요? 예, 예약시간에 끝난 선풍기에 덜컥 꺼지는 소리에도 심쿵하고 있는 사실상 좌불안석 상태의 본 의원 김 의원입니다. 저기 알겠는데요. 저는 김 의원님을 안 불렀고요. 저는 황 대표님을 불렀어요. 네, 황 대표님은 현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여독을 풀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의 조금 통한 소식통을 통해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쉬시고 있는 황 대표님은 무슨 이유로. 네. 아니 봉 감독 칸 영화제 수상 소식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민 정서 특히 애국우파 정서에 맞는 영웅 캐릭터가 필요하다. 그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제가 황 대표님을 소환한 거죠. 소환이라니 지금 한적이야. 누구 앞에서 소환이라는 단어를 지금 왜 싸우고 그래요? 알았어요. 놀래라. 그냥 불렀다라고 하면 충분히 뜻이 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위협적인 용어를 본 의원 앞에서 구사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길을 죽이고 겁박하려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민하다. 알겠어요.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요. 네,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황 대표님을 불렀는데 엉뚱하게 김 의원님이 나오신 거죠. 우리 정서에 맞는 영웅 캐릭터 얘기만 해도 그래요. 우리 황 대표님 공안검사 출신의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지내신 훌륭한 분이지만은 영웅 캐릭터가 되시기에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부족함? 뭐예요 그게? 영화나 양의 속의 영웅은 반드시 적으로부터 표정이 되어 집중적인 공격과 탄압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돼가 있습니다. 네. 그 고난의 과정을 꿋꿋하게 견디고 싸워서 이겨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난세의 영웅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살상 본 의원도 현재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단합 속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감으로써 네, 영웅 나셨네. 영웅 나셨어. 어떻게 이름은 KT맨인가? 야! 무슨, KT맨이라니. 그건. 아, 잠깐만. 아니죠, 언니. 맨투맨이죠. 네, 맨투맨 왜요? 입사 서류를 인편으로 맨투맨으로 줬잖아요. 아이고, 말 되네. 그러게. 아이고. 그나저나 맨투맨은 언제 소환되지? 그러게. 부를 때도 됐는데. 소환지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맨투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말인데요. 이거 소개하면 더 놀래겠네. 노래는 저 케이티 페리의. 아! 어떻게 케이티 페리 나왔다. 오. 파이어 워크래. 케이티 저기 지금 와 나 풀꽃 노래 가수 이름이에요. 가수 이름이에요.
네, 케이트 페리. 네. 불꽃놀이. 네, 불꽃놀이래요. 파이어워크가. 잘 들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네, 범죄자가 수배 중인 범죄자가 경찰에게 조건을 건 거예요. 아유, 세상에. 자수를 이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내 SNS에 이것 2만 개가 되면 내 저, 내 자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실화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뭐 어려울 수 있어서 객관식으로. 객관식 1번. 조화로워요. SNS에 조화로워요. 2번. 좋고 말고요. 좋고 말고 쇼. 3번. 잘라라라라라. 4번. 좋아요. 네. 졸로로로로로 15,000개 넘으면 자수하겠다 그러는데 현재 2만 몇천 개가 돼서 결국에는 그러나 자수를 깔끔하게 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네. 다 합니까? 전국에는 경찰들이 나서가지고 자수하라고 졸로로로로 2만 천 개를 줬는데 자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네. 총 6분께 선물 드릴 거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정답을 네. 발표하도록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이제 발표해야죠. 정답은 좋아요. 좋아요. 자, 네. 진짜 기가 막힌 범인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 뭐 피의자 신분인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두하라고 그랬는데. 와, 대박이다, 진짜. 경찰한테 SNS에 좋아요가 15,000개면 내가 나가지. 경찰들이 또. 그러니까. 빨리 잡고 싶어갖고 막 눌러. 눌러주세요. 전 경찰에 이렇게 또. 진짜 싫어하죠. 네, 전 경찰에 저기요. 저기 이게 해가지고 눌러야 온다 저기 뭐 반응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요즘에 이 SNS에 네.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의 현상이죠. 좋아요, 구독 이런 와! 거. 와, 2만 천 개까지 받았대요. 그 출두했겠네요. 그랬네. 실제로 갑자기 조건 바꾼 거 아니야?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야, 조건을 바꿨네. 그럼 또 올린 거 아니에요? 또 구독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아니야? 정답 맞추신 분 중 6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대거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곡표 게시판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말고 전화 받아주세요. 네. 자, 2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노래는 연지후의 아기자기 내 사랑 들으시고요. 잠시 후 박은이와 함께 옵니다. 3부 첫 곡입니다. 김현정 혼자 한 사랑. 가요 톱텐 50주 연속 시청 기록. 토토질의 무대 청소를 도맡았던 엔딩 요정.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심사위원 출신. 목청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의 박언니. 그녀가 돌연 무대를 떠난 지 온 30년 만에 수제자를 들여 가창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우주 최강 박언니 노래교실. 우팍! 안녕하십니까. 우주 최강 박언니 노래 교실 선생님 박언니예요. 고급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신명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첵 한번 해볼 텐데요. 잠깐만. 글씨가 안 보이냐. 배치수구 여기 있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어떻게 쇼를 해. 네. 연습해와 집에서. 자 오늘도 팬레타 먼저 읽고 시작할 건데 그렇게 팬레타가 많이 온다지. 네 개씩 오던데. 공장 삐지를 오늘은 좀 가져왔습니다. 저도 가끔씩 손가락이 좀 쉬어줘야 돼서 이 공장 삐지를 또 털 때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 이거에 또 너무 또 고집 부리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 손가락 좀 쉬어줄게요. 삐지 털어주세요. 자 털어주세요. 큐. 사천 1번. 2년째 취업 준비하는 아들에게 박언니가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 이거 녹음해서 들려줄 거예요. 아 녹음 좋죠.
자, 2년째 취업을 준비한 아들. 뭐 넘들은 뭐 2년 취업 준비 쉽게 얘기할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20년 느낌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랬지. 많이 힘들었지. 알아. 그만 만다. 자, 이번 2년 이거 진짜 이제 갚아줄 거야. 그렇지? 20년 넘게 행복해질 거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미리 뭐 축하해 주지 뭐 우리가. 합격. 합격. 자, 미리 축하. 박수 세 번. 됐다.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자. 공장 삐지. 6843번. 저 오늘 월급 받았습니다. 월급 받아서요. 오늘 밤 두 동생들에게 만난 거 소개를 했어요. 소고기는 좀 무리고 삼겹살로 할까 합니다. 자, 음악 내려요. 삼겹살이 어디야. 소고기보다 삼겹살이 좋을 수도 있고. 얘 도란도란 앉아가 조금 약한 것 같으면 물냉 추가시켜. 그걸로 입 막아요. 물냉으로 입 막어. 그럼 되지. 국물 다 마시라고 그래. 그걸로 배채워. 다음. 이렇게 좋은 저 형이나 누나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음. 0402번. 지난 주말 웨딩 사진 찍었습니다. 원본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보정하면 예쁘게 나오겠죠? 저기 내리고. 요즘 기술이 엄청 좋아졌어요. 심하게 보정 들어가. 원본은 거의 허리를 거의 그냥 깎아줘. 뭐 없어. 허리가 막 22인치로 만들어주고 뭐 발뚝구만 씨름면 진짜 얇게 얇게 막 완전 종이 스타일로. 박경림 씨 턱이 거의 화살촉처럼. 그럼 원본 어디 원본을 들이대. 요즘에 보정 세게 들어갑니다. 아니, 괜찮아. 다 그렇게 해요. 원본은 거울 속에만 있어요. 다음. 예, 잘 만져주실 거예요. 장민주님. 혼자 피자 한 판 시켜서 다섯 조각 먹었어요. 두 조각 먹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 간식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섯 조각 먹었네? 하루 만에 끝나겠네? 잠깐만. 전부 다 다섯 조각 아니야? 이거 뭐 자르기에 매여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피자 시키면 두 조각으로 나눠. 난 두 조각이면 끝나거든.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난 무조건 두 조각. 두 조각. 어떤 거든 두 조각. 야무지게 먹어. 반쪽 갈라갖고. 그 당연하지. 다섯 조각은 이게 가르기도 어려운데. 자, 됐고요. 팬레터 네. 다 읽어봤어요. 아, 예. 자, 오늘 노래 배워볼 건데. 자, 오늘 배워볼 노래는 뉴 이스트 W의 Where You At. 오, 아이돌 노래네. 그자. 101의 멤버 황민현이가 있는 그룹. 요즘 청소년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노래지. 어째서? 주 입병 걸린 사춘기 자식 돈 부모님들은 이 노래 들으면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요 나이 때 애들은 엄마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 어? 이제 뭐 예를 들어볼까? 칠수야, 이리 좀 와봐. 왜요, 왜? 아, 왜긴 또 빨리 와봐. 왜요, 왜? 아니, 오늘 학교에서 뭐 했나 엄마가 궁금해서 그렇지. 왜요, 왜? 아, 왜라니? 엄마가 궁금하니까 그렇지. 아니, 어째 이게. 아니, 이제 노래로 되드네. 예, 궁금하니까 그러지. 어머, 이놈 봐라. 한 번만 더 물어볼 거야. 엄마가 궁금하다니까. 끝났다. 이 정도면 끝났어. 아, 이 또 버텨가나 이번 주? 들었지요. 왜요, 왜? 아니, 그래도 좀 웃기긴 하네. 왜? 반말은 아니다. 왜요, 이거 왜요? 그래, 왜요, 왜 한다. 엄마한테 왜 반말은 안 하지? 늘 하네. 옆에 아빠가 서 있었거든.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궁금해서 그렇다니까. 왜요, 왜? 미안해는 늦게 대답해야 돼. 네. 이거는 인정. 너 요즘에 구호고쇼 들어? 늦게 대답하는 것도 재밌네. 아니 약간 늦게 대답하는 자꾸 하니까 당황스러워. 세 번밖에 준비 안 했는데. 그랬네. 여섯 번을 시키고 있어. 자, 이제 원곡 들으면서 이제 여기서 물러가죠. 이 정도 했을 때가 괜찮아요. 요 힘으로 한 또 이번 주 갑시다. 갑시다. 예, 갑시다. 뉴이스트 W입니다. 아, 이게 Where you at이구나. Where you at? Where you at? 아, 이건 뭐 빼박이네요. 좋아요. 치수 씨, 네. 감동해가지고 대답을 못하시네요. 저 잠깐 울었잖아요. 아, 정말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왜냐면 또 그렇다고 또 진행자가 쉽게 또 청취자분들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러게 제가 저기 웬만하면은 이제 우박 나갈 때 노래 들으면서, 좋다 하는데. 감동을 받으셨는지 안 말씀만 하시죠. 제가 엎드려서 울었잖아요, 제가. 우리 김동희 작가의 어떤 그 취재력과 채집력. 체증 능력, 체증 능력. 너의 증거를 잡아. 예, 예. 피땀 눈물. 피땀 눈물. 예. 인정합니다. 예. 아, 오늘 아주 괜찮았어요. 네. 이렇게 저희들의 또 이제 이런 좀 과한 칭찬이 우리 스스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발버둥. 이제는 이런 거 하나 나오면 2주 정도 가야 되겠어. 2주 정도. 이렇게만 하면 오래 넘길 것 같아요. 아, 재밌다. 아니, 정말 예. 재밌게 잘 들었어요. 아,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와 백성을 속이는 헛된 말들은 받아라. 뉴스 권장. 반가워요, 반가워요. 뉴스 권장 초대 권장장 매출수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권장계 마스코트 곰마 박사령이어요. 자, 오늘의 권장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쳐보자. 예, 자, 오늘 뉴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반갑소. 보수 1야당 꼴에서 온 중진 의원 금과 배지 금 배지요. 1야당 꼴 중진 금 배지님이시구나. 어쩐 일 오셨어요? 며칠 전 내가 우리 당 꼴 원내대표 중진 연속 회의에서 한 말인데,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2%로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인 상태다. 청년 체감 실업률을 외환위기 이후 최악. 25.2%면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라는 거 아니오. 실업률이 이 지형이 될 때까지 대체 이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오. 진정하시고요. 예. 25.2%는 수치 자체로는 참 충격적이네요. 예. 충격이고 말고 정말 이 수치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심층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심층 질문 뭐 해보시오. 예, 먼저 청년 저 체감 실업률을 말할 때 청년층 그 기준은 뭔지 아시죠? 청년층 기준. 기준은 뭐 통증 유무? 통증 유무? 청년층 기준이 이제 통증이 있냐 없냐 뭔 얘기야 이게? 에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청춘, 즉 청년이고 아프지 않으면 청년. 아, 청년. 모른다 그래요. 진짜 말 같지 않은 걸. 아, 그래 몰라. 청년층의 기준이 뭔데? 뭐 대근 아시오? 실업률을 말할 적에 청년층이라는 말의 이제 기준은 15세에서 29세 사이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쉐도우 씹어먹을 기운으로 열심히 일할 나이 15세에서 29세의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거 아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업률이라는 개념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금패치님은 실업률 이게 뭐라고 알고 계세요? 실업률이 뭐냐니?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가 놀고 있는 사람의 비율, 그게 실업률이지. 뭐 대충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실업률 통계를 내는 기준도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실업률 계산법이 뭐 하나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이예요. 예.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주요 국가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기준을 따르거든요. ILO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취업자로 봐요. 일주일에 한 시간만 근무해도 취업 상태라고. 그렇죠. 예, 또 ILO 기준에서는 실업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사뿐 아니라 반드시 구직을 위한 실제 활동이 뒷받침돼야 이제 실업자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러면 취업 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뭐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겠네. 그렇지요.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질 않아요. 아, 그러면은 취준생? 알바생까지 다 뺀 실업률이 25.2%라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 실업률은 50%도 되겠네. 럴수럴수가 아니고요. 이제 쿠나쿠나 그렇구나. 아니, 쿠나쿠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래갖고 지금 실업률 개념을 짚어드린 건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그러세요? 아니라니? 일반적으로 쓰는 ILO 기준 실업률은 지난 4월 조사 결과는 11.5% 나왔어요. 11.5%? 응. 그러면 25.2%는 어떻게 나온 수치지? 좀 더 큰 범위에서 실업률을 측정하는 이제 확장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알바를 하지만은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최근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일자리를 원하긴 원하는 사람, 구직 노력을 하였으나 당장 일을 시작하기는 어려운 사람 등등 ILO 기준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이제
어쨌거나 이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사람들도 실업자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거죠, 이제. 그러면 일반적인 실업률에 비해서 이게 훨씬 높아지겠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일야당골 금빛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 체감 실업률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확장 실업률이에요. 청년 체감 실업률이 확장 실업률. 이 쌤쌤. 쌤쌤. 그리고 이제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확장 실업률 조사를 시작한 거는 2015년 1월부터예요. 2015년. 4년 전부터 조사했다고? 그렇죠. 어허! 그 전에는 그 어떤 데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무슨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이런 식의 금패치님의 주장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워딩이라고 그러지? 아니, 뭐. 그거는 어디서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아니, 그래도 뭐 지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건 뭐 사실이니까네. 심각하죠. 심각한데. 심각하지. 제가 이제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 다만 비판을 하시더라도 좀 더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하셔야지. 아니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근거 자료 다 필요 없어. 왜? 이 조정의 실업률은 덮으라고 최악이야. 헌정사 일 아니야. 당군 이래. 아 최악. 아 진짜 속 시원해. 아, 나 할 말은 하고 가야겠어. 와, 네? 본인이 이상한 거 가지고 해놓고 저 당당하면 뭐냐? 실수가 아닌 것도 같아요. 내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거 네가 해줬다. 고맙다. 에이.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 가자. 네. 어디서 원장이시여? 원장이시여?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거나 통계 결과를 왜곡하여 여론을 호달하는 일부 정치인의 꼼수에 꼼수에? 진실의 매를 들이대 주시옵소서, 슬슬슬! 아! 와, 이거 뭐니? 도와주신 거예요? 대충 하는 기간이었어. 오늘 만 나왔어. 잠깐만요. 청춘을 돌려줄 때까지 이게 뭔 뜻이지? 아, 아프게 치르는 건가 봐. 통증의 유무라고 그랬잖아. 아파야 청춘이 되잖아. 아. 그렇다면은, 청춘을 돌려받을 정도면 뭐, 무지하게 아파야 되겠네. 어떡하지? 청춘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아프게 쳐주도록 하라오! 예! 오, 야, 찰지다, 오늘따라. 오늘따라 소리, 오! 다시 녹음한 건가요, 이거? 모르겠어. 쓰게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너 이제 그거 아니? 뭐야? 대졸, 저 실업자 최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대학을 졸업한 70대 어른까지 다. 알아? 해가지고. 그런 뜻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요거나 빨리 소개하래요. 아, 그래, 그래. 조정민. 이런 건 조정하면 안 되는데. 레디, 큐! 큐!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히지네 9595쇼 따라다다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도심공원, 예, 길을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이 도심공원들. 이 도심공원은 그야말로 시민의 쉼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전국 도심공원의 절반가량을 시민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도시공원 일몰제가 무엇이길래 이 멀쩡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오늘 팩트터치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아니 대체 왜 멀쩡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요? 예, 사실 도심공원의 상당 부분은 사유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원 용지로 지정이 돼서 땅 주인이 마음대로 개발은 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또 지자체가 사들이지도 않은 채로 그저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공원이 개인 땅인데
이제까지 그냥 뭐 그냥 거시기하게 그냥 묶여 있었다 이 말인가? 예, 딱 그 말대로 거시기하게 묶여 있었던 건데요. 아,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재산권 침해다라는 판결을 내려오면서 20년간 매입하지 않은 땅은 자동으로 공원부지에서 풀리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땅 주인들은 20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 20년이 지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말한 20년. 당장 내년 7월로 드디어 다가고야 만 것이죠. 오미오미 잠깐 가만 있어봐. 정리를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20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개인 땅을 인자 풀어줘라. 예, 그 훨씬 전부터 묶여 있었던 건데요. 20년 전에 앞으로 20년간 사들이든지 아니면 풀어줘라라고 선고가 내려진 거죠. 이거는 예. 도시공원 일몰제가 아니라 도시공원 함몰제네. 그러면 아 공원이 이제는 뭐 다 함몰되게 생겼는데 아니 그나마 도시에서 애들 뛰댕기고 어른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공원밖에 없었는데 그거 없어지면 사람도 웃어 숨을 쉬라고. 아이고야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방법 없어. 예, 참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렇다고 땅 주인들한테 이번 참에 싹 다 좋은 일을 하죠잉? 이러면 뺨 맞지. 뺨 맞죠. 예. 아 그러지.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20년 동안 그 땅이 공원으로 딱 묶여 있었던 건데.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20년보다 훨씬 깁니다. 예. 그래 길게 어쨌든가 예, 최소 20년이죠. 최소 20년 예. 동안 그 땅이 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2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 말도 못하고.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따라 그쪽 편을 너무 세게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그쪽 편만 드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본 게 예. 이럴 때는 입장을 이렇게 딱 바꿔서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그러나? 좀 세련된 말로. 예, 역지사지. 그 생각을 해야 해결의 실마리도 이렇게 딱 나오는겨.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그 땅 없이도 잘 살지 않았냐? 뭐 나란 일 하는데 이렇게 협조 안 해주면 곤란하지? 이딴 식으로 따지는 순간 문제 해결은 완전히 물 건너 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니 20년 전에 땅 주인들한테 땅 저기 돌려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건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 바꿔갖고 아 20년 더 참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오. 안 되지, 예. 안 되지 안 되지. 결국에는 공원을 유지하려면은 땅 주인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 땅 주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방안책을 만들어야 그나마 합의 구석에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안 그럼 씨알도 안 먹히지. 네, 그 문제를,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얘기를 길게 하신 거 내가 좀 길. 뭐 풀어서 얘기해 주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이게 뭐 내 몫이니까. 예, 도시공원 일몰제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 자연히 알게는 되겠습니다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몇십 년, 몇백 년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20년 전 1999년 그 판결에 내렸을 때는 아마 20년 후니까요. 좀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20년은 빨리 지나갔죠. 이제 1년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매입을 했던지 어떻게 좀 해놨어야 되는데 앞으로 1년 남짓 이 시간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5월 28일 화요일의 팩트서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공원 얘기하니까 파고다라는 노래가 없어가지고요. 마로니에가 생각났습니다. 아, 근데 또 마로니 하니까 또 저기 순재 씨하고 저기 솜사탕 나눠 먹었던 기억 나네. 예, 그만하시고. 아이고, 예. 칵테일 사랑. 좀 뻥이 늘었어.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자 이번 주 우사이 주제는 오기입니다. 오기. 자 오늘은 592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어요. 네 이번 주제 오기죠. 예 오기를 발동했던 뭐 추억. 오기 부리다 낭패를 본 뭐 기억들. 이상한 데다 오기를 부려줘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바늘에 지렁이도 없는데 막.
끝까지 어 이거 고개를 낮겠다고. 근데 이제 아기가 오기 부리면 너무 예. 귀엽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 그 수가 뻔히 보이니까. 아이고 애쓴다. 아기 오기는 뭐 오기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 아이고야. 아이고. 그런 귀여운 오기 등등 네. 다양한 얘기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번호 샵 095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고요. 네.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건강한 기운 CJ 한부류에서 구중급포 흑삼 세트 드립니다. 를 드립니다. 너무 짧게 보내시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안 좋은 예. 예. 야, 이게 또 뭐 일종의 오기인가요? 계속 이렇게 보내시는데 062번입니다. 오기 부리다가 제가 개털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연이 이게 그 이게. 중에 재미있는 사연을 공개해 달라고요. 예. 지금 오기로 이러시는 것 같아요. 062번께는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 아니 네. 박수 쳐도 돼요. 그냥 영혼 없이 네, 오기에 대한 박수. 네, 뭐 이런 거죠. 저희도 끝까지 뭐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자 오늘 얘기 들어갑니다. 네. 이른을 바라보시는 저희 아빠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지는 걸 싫어하십니다. 바나나. 나 어 나트륨. 륨. 아싸. 할아버지 제가 이겼죠? 룸! 룸룸이!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룸룸이!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모여봐요. 다시 바나나요. 다시요 그러면. 바나나! 이런 아빠와 엄마가 직장에서 처음 만나셨을 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빠는 출판사에서 인쇄 업무를 담당하셨는데요. 그런데 경리로 들어온 엄마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두 분 중에 제가 제일 오래 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한 사람들 월급도 좀 더 많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라는 얘기죠. 네. 아, 왜 저래? 어깨 웃었어. 1단계 성공.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가 부담스러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치 없던 저희 아빠는 매일같이. 일찍 오셨네요. 혹시 저 기다리신 건 아니죠? 예? 안 농담 아이가 아침 드셨어요? 우유라도 좀 사올까요? 먹고 왔어요. 그럼 아니 저 빨리 이렇게 계속 주변을 맴돌며 대수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용기를 내 데이트 신청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돌아온 대답은 죄송해요. 선배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였다고 합니다. 이런 엄마의 거절에 아빠는 오기가 발동하셨대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남잔데 나의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러는 걸 거야. 내 진심을 전해주겠어. 그 뒤로 아빠는 엄마에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최선을 다해 알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 커피 일 많은데 졸릴까봐. 아 그리고 집중해야 될 때 이거 하나씩 먹어요. 초콜릿이랑 사탕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신씨 전에 그 일하던 그 업무 보던 친구가 놓고 간 건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셨고요. 저 희진씨 그 이거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실 수도 있는데 인수하려고 보니까 이게 숫자가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내가 시청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식 날이었죠. 짠 하자고. 잠깐만 희진 씨는 술 먹기 힘들지? 내가 대신 먹어줄게. 희진 씨는 물 마셔. 물 마셔. 아, 저 괜찮은데요. 아, 술 못 마시잖아. 아, 제가요? 자 희진 씨 새로 왔는데 한잔 해야지. 예. 아니 못 마시잖아. 제가 기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못 마신다고요? 아유 지수 씨 오늘 왜 이렇게 무리하나? 왜 이러지? 희진 씨 오늘은 나만 믿어 괜찮으니까. 예. 아유 잠깐만 신신 먹고 싶어 하는 거야? 당신 왜 그래? 네 사실 지금도 삼겹살 집에 가면 엄마는 맥주 아빠는 콜라를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아빠는 그런 줄도 모르고 술을 잘 드시는 엄마의 흑기사를 자처하셨던 겁니다. 결국 혜진씨 나 이래도 나는 안 되는 거야? 네? 내가 많이 좋아하는데 혜진 씨. 어머. 손 좀. 아니 저기. 손에. 아니 저 어떡하지. 이렇게 취하셨다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엄마는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다
싶으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빠의 오기로 시작했던 이런 정성들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한 거죠. 아직도 유치한 것에 승부욕이 발동하고 오기 부리는 아빠. 왜 저러나 싶기도 하면서도 저 오기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태어나지 못했겠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그래도 아빠 5살 손자랑 싸우는 건 좀 그만하세요. 늠름이가 있다고. 네가 늠름이를 알아. 졌어요. 늠름이가 있다니까.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진우. 다 포기하지 마. 그냥 네. 포기하지 마. 네, 다 포기하지 마. 아. 자, 그래요. 아버님의 오기. 오기라기보다는 끈기. 그쵸. 끈기.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어떤 갈망. 승부욕. 네, 승부욕. 그리고 저 여인이다 했을 때 어떤 목표의식. 근데 남성분들은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본능적으로. 아, 다 그렇진 않아요. 쉽게 포기하는 남자도 많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희진 씨 오늘 좀 시간 있어요? 아, 안 되는데요. 다른 여자가 했다. 아, 바로 여자들 있지. 그럼 네. 여자들은 좀 몇 번 해주길 바라는데. 아, 진짜입니까? 그럼요. 아, 그랬어요?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 이게 이제 제가 좀 뭐 생각할 때 있는 동작인데 네. 이미 너무 지난 일이라 가지고 제가 예. 그저 어쨌든 이 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네. 네, 뭐 손자도 생기고. 아, 그러네. 잠깐만요. 장가 가시고 결혼하시고. 오기하고 용기는 그냥 기자 돌림의 형제 같은 거네요. 용기가 있어야 오기도 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맞네요. 예. 네. 제가 그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예로 든 뭐 바늘에 지렁이도 안 끼고 끝까지 낚으려고 하는 건 그건 진짜 오기인데. 그치, 그치. 그건 용기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런 오기는 약간 용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오늘 그 사연은 아버지께서 그 용기가 있었기에. 그렇죠. 뭐 오기도 참, 그 러블리 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오기도 한 거 아닙니까? 자,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 뭐 오기 저희가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로 보내주시고요. 네, 보냈을 때 말머리에 오기라고 달아주시면 되고요. 채택에 대해서 오늘처럼 방송으로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저희가 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인사를 네. 드려야 될 시간이. 자, 5월 28일 화요일에 구호고시로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네. 잠시 뒤에는 항상 이 시간에 미리 와 계시거든요.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히 놀러 오세요. 네. 훈이용이 피처링 한혜진. 네. 너 때문에 살아 드리실게요. 갑니다. 내일 뵐게요. 너 때문에 살아. I'm just a kid.